섬마을에서 학부모들이 학교 선생님을 차례로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의자 3명 중 1명은 DNA 대조 결과 9년 전 다른 성폭행 사건의 용의자로 확인됐습니다. 엽기적인 범행에 여론은 들끓고 있지만 정부 대책은 여전히 주먹구구식입니다. 지난 5월 21일 토요일 전남 흑산도의 한 식당. 주인 박모 씨가 혼자 식사 중이던 이마를 초등학교 여교사에게 접근했습니다. 초등학교 학부모이기도 한 박 씨는 작은 동네에서 이웃끼리 친분 좀 쌓자며 동네 주민인 김모 씨와 이모 씨도 자리에 불렀습니다. 세 사람은 20대 여교사에게 술을 권했습니다. 지난 3월 이 학교에 부임한 피해 교사는 계속되는 술 권유를 피하기 힘들었습니다. 식당 앞에는 이 섬에 하나뿐인 파출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범행을 막지 못했습니다. 박 씨는 관사에 데려다 주겠다며 자고 있던 여교사를 깨웠습니다. 그리고 관사로 온 뒤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관사는 파출소와도 학교와도 동떨어진 인적이 드문 곳이었습니다. 박 씨의 성폭행 뒤 이 씨가 그 이후 또다시 김 씨가 관사로 들어간 사실이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사건 다음날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5월 23일 국과수에 현장 증거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5월 26일 박 씨 등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박 씨 등이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며 영장을 반려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6월 3일 국과수에서 DNA 확인 결과를 통보받고 구속영장을 신청해 지난 5일 박 씨 등을 구속했습니다. 박 씨와 이 씨는 성폭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김 씨는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김 씨의 DNA를 대조한 결과 지난 2007년 대전에서 일어난 20대 여성 성폭행 사건 용의자의 DNA와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가 상습 성폭행범일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취재진은 경찰서 유치장을 찾았지만 이들을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생각하고 그걸 해야겠다. 무슨 또 자기 가족처럼 매일 싫어하는데. 경찰은 이들이 관사에 차례로 들어간 사실을 중시하고 사전 공무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수한 면은 이 이상의 합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3명이 있던 공무 여부를 따져봐야죠. 경찰은 이들이 범행 전후로 여러 차례 통화한 기록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들은 공모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박 씨에게 5번이나 전화를 한 것으로 나왔는데 그 이유가 가게에 불이 켜져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였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급한 일도 아닌데 새벽에 5번이나 전화를 했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김 씨는 선생님이 휴대전화를 놓고 가서 이를 갖다 주기 위해 관사에 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과수 감정 결과 사건 현장에서 세 사람 모두의 DNA가 나온 상황입니다. 사전 모의와 또 사후 대책 또 나름대로의 아무 일 없던 것으로 서로 간에 죄책감을 덜려고 하는 이유 같은 것이 작동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바꿔 얘기하면 만약에 1인이었다고 한다면 상당 부분 두려움도 있지만 2인, 3인이 되다 보니까 죄책감을 느끼는 것조차 사전에 제어하고 없애버리려고 하는 왜곡된 집단 문화가 중요한 이 동인이 되어지지 않았을까 추정됩니다. 피해 교사는 지난 3월 이곳 섬학교로 발령받았습니다. 이곳 초등학교 교사는 모두 11명으로 이 중 6명이 여교사입니다. 교사들은 모두 관사 생활을 했습니다. 학교 내부에 관사가 한 곳 있고 학교에서 떨어진 이곳 관사에는 피해 교사 등 4명의 교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있었던 날 관사에는 피해 여교사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교사들은 주말이 되면
모두 가족이 있는 육지로 나가기 때문입니다. 관사는 담장과 대문이 없는 단독주택 형태입니다. 도로에서도 현관문이 보이고 누구나 현관까지 접근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더구나 관사 근처에는 CCTV가 없었습니다. 경찰이 관할하는 CCTV는 섬 전체의 파출소 앞 두 개가 전부였습니다. 다른 도서 지역 학교의 교사 거주형 관사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여교사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지만 치안 시설은 터무니없이 열악합니다. 보안 시설을 볼 수 있는 건 방충망이 전부인 상황이에요. 저희가 있던 학교 주변이 면 소재지기는 하지만 가로등 시설이 전혀 없었어요. 초과 근무를 해서 가야 된다면 후레쉬를 켜고 가야 될 정도로 어두운 상황. 도서 벽지라는 특성도 이번 사건의 한 요인이 됐다는 지적입니다. 속된 말로 시장거리를 다 들어야 돼요. 거기 가면 그리고 학부모랑 식사하는 걸 저희가 거절한다 해도 학부모들이 막무가내로 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와라 이렇게 통보하는 경우 본인은 얼마나 거절하고 싶었겠어요 그걸 거절하지 못하는 마음도 이해가 되고 같은 여자 선생님으로서 너무 원망스럽고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죠. 이번 사건이 큰 파문을 일으키자 교육부는 지난 5일 교사들의 나고 지역 여건 실태를 조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또 여교사 선발령을 자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교사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현실에서 이는 전형적인 주먹구구식 탁상 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선 교사들은 비슷한 사례가 묻혔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스타파 강민수입니다.